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핑보드 모델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서핑보드 모델은 실리 서프보드에서 나온 레어버드라는 모델입니다. 간략하게 이 칠리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칠리는 호주 시드니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하이퍼포먼스 서프보드 메이커고요. 요즘에 브랜드를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 발리, 특히나 발리 같은 경우는 매장도 생기고 그래서 많이 보실 수 있고요. 호주나 미국 등지에서 일반 서퍼분들, 프로 서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보드는, 이 보드의 재질은 50-50라는 재질로 되어 있고요. EPS 코어에 에폭시 레진으로 마무리를 한 제품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스트링거가 없다는 특징이에요. 스트링거가 없고, 그 스트링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카본으로 레일을 두고, 바닥쪽도 보면은 카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거가 제거됐기 때문에, 그리고 EPS 코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보드가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스트링거 없이 카본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탄성 또한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강도 또한 좋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서 여러분들 퍼포먼스를 하기 굉장히 좋은 재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오늘 이 보드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약간 숏보드스럽기도 한데 보드가 좀 넓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보드들은 아마 힙토크립토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보드가 나온 이후에 많이 나오는 보드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보드 같은 경우는 칠리에서 거의 베스트셀링 모델로 알고 있고요. 저조차도 굉장히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왜냐면은 작은 파도를 탈 수 있게 만든 보드이지만, 이 보드에 들어가 있는 특징들 때문에 큰 파도까지 충분히 타실 수 있는 보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로커는 뭐 아주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미디엄 형태의 로커를 가지고 있고요. 레일도 그런 형태가 있고요. 지금 사실 앞부분, 보드의 반 앞부분을 보시면 작은, 전형적인 작은 파도형 보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넓은 노즈, 로커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와이드 보드가 굉장히 넓고, 와이드 포인트가 센터보다 지금 앞에 와 있죠. 그래서 패들링이 쉽고 카드를 잡기가 편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드의 뒷부분 반은 하이 퍼포먼스, 약간 큰 파도도 탈 수 있는 보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뒷부분이 굉장히 테일이 얇게 빠졌습니다. 이거는 칠리에서는, 다른 브랜드는 라운드 테일이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칠리에서는 이 테일을 썸 테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엄지손가락. 그래서 라운드 테일보다 뒤에가 조금 더 길게 빠져 있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보드가 파도를 탈 때 홀드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 테일이 파도에 많이 깊게 박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큰 파도까지 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는 참으로 흥미로운 형태인데, 아마 작은 파도부터 큰 파도까지 타실 수 있는 보드입니다. 보드의 밑부분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한 반 정도는 싱글 콘케이브로 가다가 중간 정도부터 더블 콘케이브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스피드, 스피드 내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뒷부분 또 V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작은 파도에서도 레일 투 레일 턴이 가능하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핀 같은 경우는 5핀이 셋업되어 있고, FCS2 플러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드는 활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파도부터 큰 파도까지 탈 수 있는데, 제 생각에 무릎 사이즈 이상의 그런 작은 파도부터 헤드 약간 넘는 정도의 배럴이 지는 파도까지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파도에서 한 어깨에서 머리 정도 되는 배럴이 지는 파도에서 굉장히 재밌게 탔던 보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보드는 칠리 서프보드의 레어보드라는 모델이었습니다.